today when you want to show off your beauty to the world. Before digging into delicious looking food before you, you find yourself clicking away on your camera, right? What do you do when you meet someone cool or famous? You want to take a picture with them and brag about it on your friends via social networking sites, right? Well, if I were to take a photo with the up-and-coming group who are with us today, I would post it on my Twitter under the title, The Monstrous Newcomers. Curious about who they are? Then stay tuned for Pop Star Talk. 3, 2, 1. Stars, come out and play. ID 재윤아님은 They are the bad boys we wish we knew in high school. 그리고 싱가포르 아이디 리드시님은 블락비가 신인들에게 워너비 스타이며 가요계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는 게 벌써 보입니다. 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자, 소피디님의 수제자 빛나는 이름표를 달고 아이돌 전쟁에 출사표를 던지신 신개념 힙합 아이돌 블락비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대에서 리더와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지코라고 합니다. 팝빈 서울. 네, 시청자 여러분. 블록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비에서 메인 보컬 맡고 있는 테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비에서 댄스와 시카운을 맡고 있는 비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비에서 없어서 안 되는 존재를 맡고 있는 서브보컬 재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PO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블락비에서 비주얼을 끌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래퍼 박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에서 미소를 맡고 있는 유건입니다. 먼저 데뷔 싱글이 Do You Wanna Be예요. 예. 앨범에 총 3곡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타이틀곡이 그대로 멈춰라 라는 곡이고 이 랩 부분 있잖아요. POC가 하시는 그 부분. 예. 꼭꼭 숨어라, 네 모습. 제가 하면 좀 창피한데, 한번 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세요. 귀여운 깜찍 버전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귀여운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네 모습 다 보인다. 컴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무대 위에서 모든 게 좀 다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모 그룹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 시간이 멈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 벽지색까지 핑크색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에이핑크. 우리가. 블락비를 밟으라고 키우신 분이 조피디 선배님이시잖아요. 수제자의 블락비를 7.8D의 주인공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멤버 한 분씩 데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건데 먼저 지코 씨. 17살 때 네. 데모 테이프를 듣고 나서 조피디 선배님께서 가능성을 직감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직후 본인의 마음도 이렇게 발탁이 될 거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 발탁이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2주 후에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2주 후가 되도록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마지막 날에 혼자 맘 졸이고 있다가 이제 잠에 들려고 한 순간 전화가 오셨어요. 나오라고, 고기 먹으러 나오라고. 고깃집에서, 네. 같이 하자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태일 군. 네. 블락비 데뷔 전부터 화제 중심의 인물이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무대한 네. 탄생에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블락비 합류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현장에 약간 많이 못 나갔어요, 사실. 네네.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관계자분 계셨었고, 예. 재효 씨는 비스트로 데뷔할 뻔 했던 사연이 화제였어요.
제가 조금 네 연습 생활이 되게 되게 길어요. 저희가 17살 때 올라와서 지금 지금 블락비도 데뷔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핫빈 서울 가로치고 제호의 인생이 그리고 유관 씨도 데뷔 과정이 네.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멤버 발탁 초기 카메라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셨었다고. 네, 그게 그 기사에 보면은 뭐 실력이나 외모 면에서 바뀌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모 바뀌었다고 그래서 약간 성형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성형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살을 뺐어요. 아. 71kg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63kg까지 감량을 하고 블락비에 다시 한번 합류하게 됐습니다. 2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들어왔을 때 제가 엄청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한 90kg 정도 됐을 때까지 뚱뚱했었거든요. 그때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었을 때 탈락이 됐거든요. 너무 뚱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탈락이 되고 이제 한 1년 반 동안 제가 집에서 혼자 랩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막 뛰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한 18kg 정도를 빼서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만들어서 짱 하고 나타났죠. 바람, 아, 이렇게 잘생겨졌다. 아이고. 아이고. 희우 씨는 찹 닮은 꼴로도 화제잖아요. 네, 아유, 민망해. 아, 근데 선글라스 썼을 때만 해당이 네.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딱 선글라스 벗으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글렛을 좀 닮았거든요. 표에 나오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깜찍하고 그러셨다고 하셔서 선글라스를 딱 낀 거였는데 이제 뭐 이제부터 귀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멋진 예, 탑, 좋죠. 탑군하고 그, 비교가 되니까. 빅뱅의 탑 선배님, 아, 정말 좋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블락비 군들과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네. 바로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자 그대로 멈춰라 제가 뮤직 하면 스타트 같이 해주세요. 네. 뮤직 스타트! 심장은 쿵쿵쿵 베이스타는 둥둥둥 Fuck this 숨숨숨 난 날아가 like 숨숨 yeah. 거기 lately where you going hey. 지금의 난 내 자신조차도 못 말려 지명적 매력 대가면 왜 내게 넌 자꾸 퍼지는 brightness 내게로 가까이 와
지금 follow me now. 내가 나쁜 놈일까 back up이 나 사람 간 보지 말고 반응에 무한해지기 전에 뒤돌아 미소라도 보여 그대로 멈춰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Yeah.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걸 dance to the left. 더 이상 주저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금 2021년 무서운 힙합 아이돌 블락비 와 러블리과 NS 인조와 함께하는 팝센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좀 더 솔직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블락비의 매력 집중 탐구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간단한 몸풀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준비 시작. 밤밤밤 wanna be wanna be 미쳐봐 오늘 밤밤밤 wanna be this is 오 진짜 딱 그쵸. 무서운 힙합아도 예고편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60초가 지나면 그대로 멈춰라. 호명되신 분만 이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네. 되는데 네. 시간이 60초 제한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질문을 답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보통이 아니네. 첫인상이 가장 비범했던 멤버는 비범. 지코. 팬들을 사로잡는 나만의 필살 애교는 박경. 널 원앤 맘인 마. 내 인생의 워너비 스타는 지코. 드레이지 드레이크. 드레이크입니다. 블락비에서 공기 서열 1위는 6원. 예, 지코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모 서열 1위는 태일. 태효. 탑보다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피오. 포프탐. 비스트와 엠블랙, 시엠블루 중 팔씨름으로 꺾고 싶은 아이돌은 재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준이 형 또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조피디의 내할 추종자는 비번. 내할 추종자요? 시간 간다고. 저 이구나. 형 빨리 대답해. 빨리. 지코라고 해야 돼. 지코야. 아싸! 수발력이 없네요, 멤버들. 네. 그럼 몇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듣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네. 첫인상에 가장 비범했던 멤버를 답을 해주셨는데 왜요? 지코가 네.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딱 보지 못했어요. 한 2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코를 봤었는데 그때 딱 왔는데 되게 이렇게 눈이 강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그, 아, 역시, 대단 아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눈빛에. 블락비에서 서열 1위는 예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숙소 생활을 해요, 7명에서. 7명에서 숙소 생활을 하면은, 얘가 또, 그, 지코가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옷이 어질러져 있다던가,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던가, 그러면은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고 거기는 물건을 갖다 버리고. 무섭다. 그리고 추종자, 레알 추종자라는 답을 못 해주셨어요, 비범 군이. 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조피디님의 한 가지의 모습, 의외의 모습을 폭로한다면? 이건 재효 군이 말해주시죠. 아, 이게 한국에 있는 말이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데뷔 전날 롯데월드에서 무대를 가졌었는데 그때 조피디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금 되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양면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양면의 검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제 보통 되게 사장님 코스 내시면서 옷차려 입으시고 촤악 몰고 와가지고 너네들은
양면의 거미를 그 거미란 게 날로 베는 거고 면은 때리면 기분 나쁘긴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날의 거미라고 가르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양면의 거미 아니에요. 양날의 거미. 그럼 이쯤에서 저희 두 번째 곡 듣고 올 건데요. 직접 소개해주세요. 진짜 완전 베테랑 힙합퍼, 래퍼, 이거 언더그라운드 킹이에요. 버벌진 태형과 그다음에 조피디 사장님의 이제 합작 콜라보 앨범에 들어가는 맨업이라는 곡입니다. 피처링 박미경 선배님. 듣고 오셨습니다. 뮤직 스타트! 브랜뉴 yeah 레전드의 사람 represents one and only to the baby open up and say yeah I don't think you're ready don't be deep be steady I'm always ready Don't you worry,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라 마치 모하메드 알리처럼 지금 빨리 부서에 불처럼 혼자 가르자 소리쳐 나에게 아는 이해는 네 눈에는 눈 man of action once so I see you when I'm with that it on 정복사 현대판 나폴레온 이게 나 힘 나의 무기 나의 총팔 넘어진 건 쓰러졌어 너 I shoot off the sky and I shoot off your heart 정확하게 표적을 닦게 준비된 제 앞엔 기회가 오기만 해 Go ahead and rock him 여태나 가진 지붕을 부수 하이킥 아무런 시기 그는 구백에나 닿지 Life is what you make it to take 겁내지 마라 Stayin' up a man up 넘어진 건 쓰러졌어 너 네가 내 운명의 주인 Look at last time yeah. 송 삶은 생방송 동시에 마라톤 One, two, one, two, one, two, bring the beat back. All right, listen, you, 사랑, 돈, you can have the world, if you only stand up and man up. VJ, Sophie D, watch me. 그 눈을 뭐라 하여도, yeah. Keep going. 이번에는 블록비 앞으로 팝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팬레터와 질문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라바우스 타이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Chico, you must be under high pressure as an album producer and a leader. How do you relieve your stress? 네, 저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풉니다. 오, 쇼핑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요즘에 쇼핑을 자주 하지 않고요. 근데 이분한테 풀어요, 그냥. 그러면 픽시 러브 블록비. South Africa에서 보내셨어요. To Peel, please do something cute for your Nuna Pixie from South Africa. 신우한테 어떤 걸 해드릴까요? 윙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잡으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 Arena 501 Germany에서 보내주셨는데요. Thanks for inviting Block B. What makes Zico love Hello Kitty so much? Arena Germany.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약간 사람들이 보시기엔 좀 강한 이미잖아요. 네, 좀 순화하기 같고, 위해서 네. 케이스를 산 거였던데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침대, 막 시트, 이제 막
베개 이런 것까지는 딱 괜찮아요. 좋더라고요. 아, 왜 그러시게 유사하게 하시길래. 아니, 그런 침대에서 주무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안 놀라가지고. 예상으로 섬세한 놈이죠. 요즘에 좀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선생님들이 막 너무 많이 가져다 주시니까 네. 뭔가 이게 애착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막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럼 다음. C. Jonas C. 필리핀에서 보내셨는데요. Is it true some of you are fans of 21's Tara? 예. 죽는 때, 너가. 저랑 재호 형이, 네. 최연연의 산다라바 선생님은 사랑, 아, 좋아합니다. 안면묘사 가능합니다, 피오. 어, 보여주세요. 안면묘사, 아, 가끔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 하시거든요. 그리고 각국으로 와달라는 사연도 진짜 많았어요. Dalia, Saudi Arabia. Hi, I'm Dalia from Saudi Arabia. I hope you visit here, which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ies. Please give us a shout out. Love you. 지치타산 095, 모로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모로칸. You have many Moroccan fans. What do you think of coming to Morocco?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로 문의주세요. 올해 데뷔한 신인인 만큼 다짐과 각오도 각별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블락비 하면은 전 세계 팝스 가족들에게 이런 가수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각오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를 설명해 주실 때 이제 힙합 아이돌 이제 무슨 무슨 아이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힙합 아이돌보다는 힙합 뮤지션이 더 되고 싶거든요. 힙합 아티스트 그렇게 더욱더 성장해서 이 아티스트적인 면을 많이 보여드려서 아이돌보단 뮤지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있다. 앞으로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해보겠고요. 팝스 가족과 저도 함께 열심히 응원해드릴게요. 그럼 2001년 무서운 신인 블락비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팝빈서.